어둠의 현신 2단계 거의 식구입니다. 그거는 걸려본 적이 없어요. 거울 저거 오랜만에 보죠. 저게 무슨 해돈이냐면은 아마 아무도 안 쓰는 거라 모를 건데. 살구님 운동 PT 받으시는 거예요? 홈트. 근데 의지를 가지고 빡세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게이지를 빨면은 개 위치가 5초 동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내맵에서 이렇게 심리전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게이지 빨 때 괜찮을 수 있어요. 옛날에 쓰고 오랜만에 쓰는데 완전 예능이네요. 맷발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맷발로. 자, 가보자. 2단계에서 비행 시 1초 이상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흠이긴 해. 아, 여기 아파라. 근데 저런 애도는 이제는 효과를 두 개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이지 빠는 속도 약간 증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자, 내가 19할째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게 2단계 찍기가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 중이에요. 이거 2단계 찍었네요. 위치가 보이죠 이렇게. 시적이. 라쿤 시티에서 거울 식구는 엄청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심장 소리가 좀 없어요 이제. 안광은 있어. 심장 소리는 없어. 여기다. 라쿤 시티에서 운동부가 더 무섭답니다. 자, 백골잼 세팅. 얘를 때리면 심장 소리가 30초 동안 얘한테 갑니다. 이제 얘한테 얘 심장 소리 보고 도망갈 거야 애들이. 왜 안 나오지? 또 내렸나 본데. 들어갔네. 놀랐다. 와, 이리로 가야 되네. 솔로 그냥 갈 걸. 보이죠? 어디를 치료를 하고 있느냐? 이 자식. 심장 소리가 안 들리지? 아이고야. 모니터라 심음이 없는데 그래도 옮겨가는 건가요? 무조건 32m로 옮겨가. 내 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내 심장 소리 상관없이. 여기 있다. 고양인가? 헬리로 가는 건가? 아, 루인부스로 가는 거네. 자, 저 또 심장 소리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거는 시간 때문에 약간. 빨리 가야 돼.
괜찮은지 모를걸? 일로 가면 있지 않을까? 얘도 나와서 살리려고 할 텐데. 그렇지. 좋아. 거기 왜 가? 뒤주로 갔다. 엥? 뒤주로 간 녀석? 뒤주로 간 녀석. 여기로 갔을 거거든. 아니네. 여기 돌리겠다. 아, 왜 없어? 이거 아니야, 여기네. 놀랐을 거야. 야, 저걸로 가지. 너의 모습이 다 보인다고. 나름 변태 세팅이네. 이거 12시 퍽 어둠의 신 잘 들었다. 심장 소리 갖다 주는 거. 돌리는 건가? 재밌는 보고 있는데 실속은 못 챙기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저기 다 뭉쳤어. 죽여주마. 인연. 아, 구해졌어 저거. 인연. 들어. 잠식은 먹었어요. 이 픽 마무리하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부터 체크하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잡자고. 절대판자 쪽으로 간다. 바로 구했어. 돌아가야겠다. 나도 저기 먹히면 지거든요. 상당하네요. 여기다 여기서 무엇을 하지? 어딜 가지? 게이지를 안 빨려주겠다고 목숨을 바치는 것인가? 다소롭구만. 발전기 돌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돼. 빨리 구하라고 냅두고. 루인 찾고 있나 본데? 여기 숨소리 뭐야?
이 녀석. 정의의 펀치를 맞아라. 정의의 게이지 빨기다. 정의의 게이지 빨기다. 아이고 잘못 찍었다. 정의 맞아요, 정의 맞아요. 그리고 펀치는 18. 자, 보아하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보자고. 지금 3단계 무서워서 저기 끝으로 빠졌거든. 우리가 그럼 여기로 가요. 내는 심장이 없다. 네가 가라 하와이. 여기서 만나. 딱 만나요. 딱 안 만나요. 아, 잘 숨네. 자, 난도 강해진다. 더 안 보이고. 저 끝에 돌릴 것 같거든. 여기 아니네. 이 녀석.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도 있다. 두려워해라. 정의의 정의를 새로 정의하는 정의의 살구였다. 나 이제는 다 죽은 목숨이야. 마지막일 텐데. 맞아. 루인 3층 도서관. 물은 못 부서져. 그만 돌리거라. 안 돌리고 있구만. 그럼 여기서 살리러 오겠네. 한 번 더. 여기 마지막. 치료하고 있구만 2층에서. 하늘에서 마이어스가 떨어진다. 들어. 사망 아닌가? 냈다 막걸리거든요. 12걸 하겠네. 내가 두려운가? 정신 TV 3단계를 털 수 있는 거울 19가인가? 내가 두려운가? 여기까지 도망갈 셈이지. 여긴 돌아오는 길인데. 심장 소리를 너에게 넘겨줬으니 나는 새로운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 여기 있구만. 여기서 뭐 하는 것이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와서 잘해야 될 거야. 개구도 나와서 개구 봐야 돼. 2층도 개구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다 봐주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면 난 2층에서 1층 살릴 각을 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2층을 가줘서 그래서 까마귀 안 날리고 이렇게 가서 저기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로 갔구만.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기로 갔구만. 안녕하세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만. 여기로 갔구만. 아니구만. 개구 찾기만 해. 왔는데 아 저러 얘기였는데 게임 빨리 끝내. 개구만 찾으면 되거든요. 쳐봐. 맵이 좀 그지 같긴 해. 어떻게 찾으라고 이거. 가운데에 막 있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맵을 2층까지 찾아야 돼. 찾았다. 이 자식! 선체로 죽었구만. 드디어 걸렸어. 개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2층에도 떠야 개구야. 저거는 여기 있구만. 오징어처럼 말려 죽일 순 없지.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이고 말 안 들어니.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저 반대쪽이었나 보다. 없네요. 안 나오네. 1, 2층 소리 다 들리는데 없는 거 보니까 저 반대쪽인가 봐. 오케이 19 라쿤시티 올킬 가져가고 무자비한 12걸 살인마도 가져가겠습니다. 12걸 성공을 해버렸어요. 미션 성공. 아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각인데 목소리 너무 많이 녹음했는데 아무튼 뭐 뭐 이렇게 잘 때렸습니다. 414 10랭크였고요. RPD 배지 라쿤시티에서 오랜만에 쓰는 거울 조각 2단계에서 1초 이상 미행한 생존의 오라를 5초 동안 보여주는 거울 조각과 모니터와 토키체를 같이 사용해서 좀 총 심장 소리가 4m밖에 없는 16-12에서 4m밖에 없는 아주 예능 세팅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지지. 아 이것도 있었네. 어둠의 여신까지. 이거 잘 읽어 보시고요. 재밌었습니다. 지지.